아, 네. 저는 맨 처음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려고 이 페이지들을 넣었었는데, 앞에서 간단히 이미 소개를 한 터라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기쁨이라는 자리로 이제 참여하기도 했고, 이따가 또 이제 추가 질문에서 받을 예정이기는 하나, 이제 뭐,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렇고, 저도 마찬가지로 딱 책만 디자인하는, 흔히 이렇게 북 디자이너라고 명명되는 그 역할만 수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데요. 그래서 평소에 뭐 이렇게, 물론 이제 책도 디자인을 종종 하고 있지만, 뭐 전시 디자인 같은 것들도 하고, 뭐, 물론 근데 편집 디자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, 흔히 불리우는 좀 타이포그라피 베이스의 평면 인쇄물 작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어떤 활동 분야가 책이라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, 앞에서 김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이 책을 만드는 문법이 약간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 책은 유용한 바보들, 한국말로 하면 유용한 바보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고요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, 이 책은 사실 출판사는 프랑스 베이스의 출판사이고, 물론 한국인 두 명과 프랑스인 한 명, 총세 명으로 구성된 출판사이나 이제 베이스는 프랑스에 있고, 이책 자체의 인쇄는 또 다른 그 벨기에에서 인쇄를 하고, 디자인은 한국에 있는 제가 한 작업이었어요. 그래서 작업했는데,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은 질문이 어쩌다가 이 책을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게 된 거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, 이 책을 만든 이 책은 근데 그 출판사에서도 유베르 크랑비에라는 사진가인 친구가 있는데, 그 사진가 친구가 주도적으로 만든 책이거든요. 그 친구의 그 사진 작업을 가지고. 이 책을 그래서 만든 사람은 그 사진가인 유베르 크라비에르와 그 에디터인 알렉시 에티엔드라는 사람,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조지안 마르티노라는 이세 명이 이제 주축을 돼서 만든 책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도 이제 프랑스에서 너네는 왜 멀리 있는 한국인 사람한테 맡겼냐,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뭐 유럽 쪽에서는 워낙 국경 너머로 협업자와 활동하는 게 그렇게 뭐 보기 드문 현상은 아닌 거라서 뭐 그러려니 했을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, 저 역시도 이걸 만들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왜 이거를 나랑 만들자고 하는 거지?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? 이렇게 해서 물어봤었는데, 그냥 뭐 작업이 좋아서 연락했다라는 그런 심플한 대답이 전부였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, 이게 워낙에 그 자비로 어쨌든 이 친구가 출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, 또 국경이나 시차나 이런 것들도 있고, 되게 언제까지 우리는 이 책을 반드시 내야 돼, 이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작업이 총한 3년 정도 걸렸었는데,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, 이 책을 이제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,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유베르 크라비에라는 그 사진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카테고리로 굳이 말을 하자면 패션 포토그래퍼라고 명명되기는 하나, 사실 패션 포토그래퍼라기보다는 좀 패션을 둘러싼 맥락에 더 관심이 있는 사진가라고 보여졌어요. 뭐 예를 들면 패션에서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 입는 거에 대한 거,
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델에 대한 거, 그리고 그 인물을 어디서 찍느냐, 장소성에 대한 거, 그런 여러 가지 그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, 그런 그 무조건 아름다운 브랜드, 어떤 브랜드의 패션 상품을 아름답게 찍는다, 이것가 아니라 그런 입는다는 것을 둘러싼 맥락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, 그리고 이 친구의 작업에서 좀 제가 되게 주요한 이 사람의 실천이다라고 보여졌었던 것이 약간 재생산 또는 재맥락화라는 측면이었는데,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거는 그 2020년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프랑스에서 봉쇄력이 있어서 되게 꽤 오랜 시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대요. 그때 그 시기에 자기가 너무 심심해서, 그리고 평소에 사진을 찍을 때 그 사거나 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에 짐이 진짜 많았었어서 그 봉쇄령이 있는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짐을 하나씩 하나씩 써가지고 그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보자, 나 자신의 포트레이트를 찍어보자 라고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방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, 즉 동일한 장소, 동일한 모델, 자기 자신이랑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변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탐구했던 작업들이었는데, 이걸 보고 그 아직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저는 이 포스팅을 보고, 특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저 사진이 굉장히 이 프로젝트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찍은 사진이 책이 되고 그 책이 다시 사진이 될 수도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행하는 끊임없는 재생산처럼 이게 보여지는 것에서도 계속 변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이때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신나서 나중에 인쇄할 때 인쇄소 가서 화보 찍으면 재밌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, 저기에 지금 아마 실물이 전시도 되어 있는데, 이 책은 크게 이미지와 텍스트, 이미지 파트와 텍스트 파트로 나뉘어요. 그래서 앞에는 이 유베르가 찍은 12개의 사진 시리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, 그 뒤에는 그 알렉시 엔디엔드라는 사람이 이제 에디터가 뿌렸던 텍스트들이 있어요. 그 텍스트는 뭐 에세이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의 글들이 패션을 둘러싼 좀 크리티컬한 거에 대한 이슈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. 그리고 유용한 바보들이 왜 이 제목이 유용한 바보인지 앞에 설명을 빠뜨렸는데, 이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, 이 친구가 패션계에, 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 에디터도 그렇고 그 스타일리스트 친구도 그렇고 다 그 어쨌든 패션 산업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, 좀 20대 때 처음에 그 산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패션계에서, 이 친구의 말로는 패션계에서는 어떤 노동 착취라고 해야 될까, 그런 게 되게 심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젊은 작업자들한테 되게 유명하고 큰 브랜드가 와서 너한테 이번에 사진 뭐 한번 찍게 해줄 테니까, 아니면 네 옷 한번 입고 모델로 쓸 테니까 그냥 넌 그냥 와서 해라,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막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꼈었대요. 그러면서 그 자신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, 그렇게 쓰이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작업을 좀 선보이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유명해지면 이것은 어떤 이슈를 말할 수 있는가, 뭐 이제 또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들긴 했는데, 어쨌든 그건 그 이후의 것이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,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고민했던 게 그 유베르가 찍은 12개의 사진들을, 과연 사진 시리즈들을 이 책 안에서 어떻게 넣어야 되냐,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. 이 책과 보통은 책을 만들 때
기성 출판사나 이런 곳이랑 일할 때는 목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저자의 원고가 편집자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채로 전달을 받고는 하잖아요.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정리가 되기도 전에 즉 이 시리즈를 이런 나는 이러이런 사진을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한 단계부터 연락이 왔던 터라 이 재료들, 이 원고나 사진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책 안에 구성을 할 거냐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유베르의 찍은 이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어떻게 이 책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때 좀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원래는 맨 처음에는 이 친구가 시리즈마다 막 종이도 다 다르게 쓰고 싶고 막 인쇄나 이런 것도 다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돈이 다 연결되는 문제잖아요. 그래서 그 시리즈마다 다 그렇게 다른 사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시리즈에 힘을 주고 어떤 시리즈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가 좀 이 사진 구성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 친구가 찍은 사진 시리즈 중에 다큐멘터리 시리즈라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친구의 사진들은 그리고 책을 이미 보셨거나 혹은 이따 보시게 된다면 알 텐데 사진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델이 거의 비슷해요. 다 자기 친구들이고 그리고 장소도 다 자기가 사는 그 동네 마을이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델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 친구가 찍은 사진 시리즈 중에 약간 그 감사의 표시 같은 걸로 이 친구들 모델을 해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을의 장소에 가서 포트레이트를 찍어준 시리즈가 있거든요. 그리고 너가 지금 입은 옷이 뭔지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다 받은 원고가 있었는데 그 사진 시리즈가 되게 어찌 보면 이 책의 이미지 크레딧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사진 파트는 맨 앞에 몰아넣고 텍스트 파트는 맨 뒤로 몰아넣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구조를 가지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만큼은 책이 가장 맨 뒤로 넣어서 이 책에 약간 이미지 크레딧처럼 역할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자기 집 근처에 굉장히 큰 원단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거기 원단 시장 가가지고 그 신기해 보이는 원단 이렇게 하나씩 사는 게 자기 취미래요. 그래서 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다 찍은 사진 시리즈들도 있었는데 이건 원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옷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재료잖아요.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 모르고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상태의 약간 요리하기 전에 그 재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오히려 이 책을 맨 앞에다 배치하자라는 얘기를 나눠서 그리고 이제 이 원단이라는 게 패브릭이라는 게 굉장히 가볍고 뭔가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물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파트들의 종이도 굉장히 얇은 종이를 써서 이렇게 겹쳐지는 약간 그런 푹신한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배치를 하기도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장소, 같은 모델을 가지고도 계속 다르게 변주하는 거에 그런 실천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사진을 책 안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그냥 일반적인 사진들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열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사진을 또 다른 재료로 써 이 내지에서 활용하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 태도를 보였어요. 그래서 보통의 사진가들이랑 일할 때는 자신의 사진이 비율이 달라지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자기 사진이 필요하다면 그걸 막 찢어도 되고 막 합쳐도 되고 그래서 그걸 다 사용해도 상관없다. 그것이 책에서 또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책이라는 2차 창작물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할 것 같다. 이런 말을 해서
그 앞에 있었던 그 원단 이미지를 그 책의 양쪽에 이렇게 비치해서 책대로 쓰기도 하고, 그 친구가 찍은 좀 굉장히 그래픽컬한 컷이 있다면 그것을 막 찢어서 결합시키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 내재를 진행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양 옆에 책배에 그 원단의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넣기도 했었고, 그리고 위아래 이제 이 사진들이 또 이렇게 뭔가 위아래 이렇게 프레임, 그 선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마치 프레임 안에 이 책, 이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되게 굉장히 이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, 대부분의 시리즈가 8페이지, 최대 8페이지를 넘는 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이게 사실 이 사진들은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진 기법이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라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진이더라, 두 장만 넘어가도 굉장히 반복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두 장, 네 장, 여덟 장, 거의 이런 정도, 진짜 길어야 여덟 장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이게 계속 나열이 되었었는데, 그렇다면 그 시리즈의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,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는 시리즈의 그 구분 없이, 혹은 이걸 지칭하는 뭐 제목 같은 건 별도로 없이 그냥 컷만 계속 나열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호흡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끊어주는 게 있는, 끊어주는 장치가 있는 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 시리즈들의 제목명을 이렇게 좀 드로잉으로 그린 듯한 타이틀로 표현해서 넣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저 타이틀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, 이 책을 만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약간, 이 책은 좀 어떤 기성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굉장히 어떤 큰 견고한 틀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, 여기 참여하는 모델도 다 친구들이고, 옷을 만든 사람도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던가, 약간 그렇게 좀 자기의 그 실천을 막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, 저한테 이 타이틀의 글자도 뭔가 이렇게 평소에 제가 글자 드로잉을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, 뭔가 이런 방식을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저 표제지의 페이지는 약간 너의 작업 그 페이지처럼 운영을 또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서, 저런 드로잉, 평소에 그렸던 글자 드로잉들의 방법을 좀 가져와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막 어떻게 그럼 그릴까 하면서 이것저것 막 그려서 막 이것저것 해봤었는데, 저거를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사진도 계속 제 맥락과 제 변형, 제 생산, 약간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, 이런 드로잉들 역시 원화를 굳이 그대로 쓴다기보다는, 어차피 제가 뭐 원화를 그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작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드로잉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이 드로잉들 역시 어떤 그래픽의 재료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서, 이런 글자들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형하기도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모든 타이틀 페이지를 모두 다 다르게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, 홍보하거나 알릴 거냐라고 했을 때도, 맨 앞에서 그 유베르가 책을 자기가 입고 찍은 사진처럼, 어쨌든 이 사진, 이 책의 사진 역시, 결과물 사진 역시 또 다른 재생산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뭐 그렇게 옷같이 입을 정도로까지 진행한 건 아니었지만, 그때 당시 인쇄소에서 이렇게 가져왔었던 그 전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다시 이 책을 얹힘으로써 마치 약간 콜라주 된 것 같은 형태가 느껴지기도 하는 식으로 결과물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, 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역시 제가 질문 준비했던 것들을 대부분 말씀해 주셔서 즉흥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. 질문지 있는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,
그 북 디자이너인 동시에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처럼 책에 군데군데 본인이 작업자로도 참여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사진가와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대결을 펼치는 것 같은 지면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. 제 눈에는 동시에 마치 그것들을 다 감독하는 역할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되게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감독하는 뭐 그런 관계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고민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래픽 디자이너, 즉 북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아티스트로 책의 지면을 메꾸는 역할도 하셨는데요. 그때 어떤 고민이 없으셨는지. 아, 네. 제가 미리 써왔던 답변이 있었는데 잠시만요. 많이 말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이것도 했던 것 같긴 한데요. 조금만 더 해보면은 사실 뭐 작업 보통은 작업을 할 때 그 타이틀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좀 그런 점은 좀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. 내용에서 비롯돼서 원래 형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물론 이 내용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 사람의 재생산 재맥락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변출을 하긴 했으나 그 글자가 나온 형태의 근원 자체는 사실 그거에 꼭 맞춘다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원래 조금 그 전부터 했던 작업들에서 연결된 지점이 있었다는 게 조금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여기 없는 질문 하나만, 혹시 이 책을 하시면서 계속 사진가들 또는 출판사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혹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는 받으셨나요? 네, 되게 놀랍게도 꽤 줬어요. 그리고 그 안 그래도 그게 굉장히 되게 그 이 친구한테 예민한 이슈였어요. 본인이 애초에 이 책을 만든 이유가 그런 정당한 보수 없이 사용되기만 한다라는 이 산업계가 너무 그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되게 좀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 책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페이를 지급할 것이다. 그것이 가능해져야만 이 책을 출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책을 만들고 자기는 파산했다고 거의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은 자가 출판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물성으로 한 권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좀 그 다음 호는 다른 출판사에 이거를 이렇게 어필해서 한번 다음 호를 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만약에 보수가 제대로 안 지급됐다면 네,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. 워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적게 될 것 같습니다.